그 이제 주택의 분류가 26, 27, 28까지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에 나왔던 기출이거든요. 그죠? 연립이 감정평가시험에 나온 데 있다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고요. 29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기출인데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인데 이게 공법과 공시법이 동시에 다 떴어요. 그죠? 굉장히 좀 어려웠던 질문이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데 2차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이따가 가르쳐 드리고요. 일단 요약집으로 가셔서 주택의 분류를 한번 가볼게요. 주택의 분류. 우리가 배웠던 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주택의 분류. 자, 그래서 주택의 분류는 건축법상하고 주택법상이 달라요. 그죠? 건축법상은 그냥입니까? 공간까지, 기숙사까지 다 들어가죠. 그죠? 근데 건축법에서는 이제 그렇고, 그 주택법에서는 공간과 기숙사가 빠지거든요. 주택은 이제 공기가 안 통한다. 이렇게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 아까 문제, 그 페이지로 가시면은 21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게 건축법상을 냈어요. 왜? 건축법상 내니까 기숙사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이라는 거는 단독주택과 뭐가 있죠? 공동주택이 있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아파트가 어떤 주택이죠? 공동이죠. 그래서 아파트는 제가 아 연세대 기숙사 아시죠? 그게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이거는 아 연세대 기숙사. 아가 뭐죠? 아파트. 연이 열리 다세대 기숙사죠. 그래서 그 갑이라는 애가 연세대 앞에 기숙사를 가고 싶어서 이제 아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단독이라는 건 단독이 있고 다중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 공간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자 일단은 여러분이 고 21페이지에 26번은 당연히 아 연세대 기숙사 안 들어가는 게 다중이잖아요. 이건 단독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얘네들이 뭘 내냐? 자, 우리가 그 책에 보시면은 요약집 보시면은 바닥 면적하고 층수를 내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면적은 안 들어가고 그냥 5계층 이상만 들어갑니다. 5계층 이상. 그 다음에 단독보다 공동이 더 승수가 높죠? 그럼 얘는 3계층 이하고, 이하고, 얘는 4계층 이하가 되겠죠. 네. 4계층 이하. 4계층 이하. 그 다음에 이제 다 바닥 면적이에요. 옆면적이 아니라 바닥 면적이 얘만 330이고 나머지는 다 얼마예요? 660이 되겠죠. 얘 다. 그렇죠. 근데 다 이하인데 얘만 초과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시험 문제 330 나오면 누구고? 다중이고 초과 나오면 연립을 찍으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제가 또, 야매를 또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얘가 연세대를 가고 싶어서, 자, 따보세요. 연세 가다. 직접 갔어요, 연세대. 가다. 다. 자, 여기서 아파트는 왜 뺐냐? 아파트는 그냥이야. 5계층 이상만 나와. 그럼 면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연세대 기숙사에서 연세 가다가, 자, 얘를 660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다 660 이하예요. 근데 연립은요? 초과. 맞죠? 그죠? 연립하고 다세대는 몇 계층 이하죠? 4계층. 근데 여기는 다 3계층 이하가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다가구가 3개, 다중도 3개죠. 근데 다가중은 660이에요? 330이에요? 얘만 떨어져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 자, 우리가 11페이지 가시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네. 300인이라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네. 300인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몇 명이? 그 300세대 미만이 되지 350이 되면 안 되거든요. 국민적 규모 해당하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또 그거가 있었고, 준주택이라는 게 있었죠? 네. 자, 준주택으로 다 오기로 했다 기억나시죠? 네. 다가 뭐죠? 다중생활 다 오기로 했다. 오피스텔 기 노 노인복지주택. 그래서 주택 외에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준주택이 되겠죠. 아시겠죠? 문제갑니다. 자 문제 가시면은 22페이지요.
자,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인데 첫 번째 지문 봐도 돼요. 330 나왔죠? 못 밖에 없냐? 다중 하나밖에 없죠. 2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봤고요. 28번 갑니다. 자, 다 볼게요. 1번. 연립주택은 660 이하입니까? 초과죠. 2번. 다가구는 330입니까? 660.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단독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다세대는 330이 나오면 됩니까? 660. 층수는 4계층이에요. 4번이 맞을까요? 맞나요? 근데 이거는 바닥면적으로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27번에 그게 최근 나왔던 문제거든요. 연면적이에요? 바닥면적이에요? 바닥면적이죠. 이거 옛날에 그 문제를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딱 봤을 때 어머 교수님 4번이 왜 연면적이에요? 그러면 말하실 게 없어요.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으로 고쳐야 이 점이 맞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고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연면적이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죠? 바닥면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몇 명이 있어요? 그러면 300세대가 되겠죠. 350이 되겠죠. 넘길게요. 29번이 어려워요. 자, 아까 제가 이 저자분이 쓰신 게 유지와 그걸 국어를 써놓으시죠. 그거 왜 그러냐면 시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로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빛 그 부속시설의 부지 지목은 국어. 2번이 맞죠? 2번이 이제 염리 공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 위락시설로 분류되기도 해요. 자, 이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학교로 문제죠. 3번 지역 상호원 남았죠. 후보지가 되겠고 자 4번에 가시면 주택이에요 주택 외에요. 그러면 준주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되게 쉬워요. 이 공법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그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따보세요. 공용시설을 보호 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공용시설 보호지구예요. 아시겠습니까? 공법이 너무 쉬워요. 그 첫 번째 줄 있잖아요. 공용시설을 보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중요시설 보존지구가 아니라 공용시설 보호지구가 되는 거죠. 참 쉽죠? 이렇게. 그래서 공법은 웃긴 게 뭐냐면 저도 공법을 연구해 보면은 그 안에 공용시설 보호라고 들어가면 공용시설 보호지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으로 갈게요. 토지 특성이 만만치가 않죠.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페이지 12페이지로 가볼게요. 12페이지로 가시면은 지금 토지의 특성 자연적과 인문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자분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대로 아마 이 출제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충실히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입니다. 자연적은 물리적이란 말을 써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부동성이라는 얘기가 잘 나오죠. 부동성은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동이 불가능하다. 부동성. 그래서 옛날에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나왔습니다.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자, 근데 가장 이제 잘 뜨는 게 자, 첫 번째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돼요. 자, 동산은 그냥이요. 공시를 점유로 해요. 점유로 하죠. 근데 부동산 점유로 합니까? 등기로 합니까? 등기. 공시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자, 볼펜은 넘기면 되는데 우리는 권리를 이전시켜서 서류 작업을 하잖아요. 무슨성 때문에. 부동성. 동산은 그냥이야 움직여. 부동산은 무슨성 때문에. 공시 방법이 다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역마다 달라요. 뭐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역화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지화라는 게 나오고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세분화돼 있어요. 세분화도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시장 세분화. 세분화돼 있다. 자, 그래서 전국이 있다면 자 우리가
그 세종시하고 대전시는 그냥입니까? 부동산이 다릅니까? 근데 볼펜은 똑같죠? 문화유품이 여기도 1,000원이면 대전도 1,000원이겠죠? 그 움직일 수 있잖아요. 수급 조절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는 초과공급이 되고요. 볼펜이 여기가 초과수요가 되면은 우리가 초과수요가 되면은 수급 조절할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적 편차가 생기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세종시도 그냥입니까? 군마다 다릅니까? 동마다 다르고 번지마다 다르죠? 그냥이요.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자, 전국이 전체 시장이에요. 번지가 개별 시장입니다. 그러면 개별성 때문이 아니라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 시장이 그냥이요. 부분 시장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지역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시장 세분화도 이게 지역마다 다르다. 부동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대전에 땅을 살려면 임장 활동을 해야 되죠? 가야 되고. 세종시에서 중개업하다가 대전시 가면은 다시 정보를 캐야 되죠. 정보 활동을 해야 되고 중개 활동이 필요하죠. 중개. 근데 가장 잘 나오는 게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예요.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 이게 제일 잘 뜹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는 움직이잖아요. 그 모닝 옆에 벤츠가 있다고 해서 이 가치가 올라갈까요? 아니죠. 인접됐단 말쓸수 없죠. 토지는 인접성이란 말을 쓸수 있잖아요. 왜? 부동성 때문에. 그럼 29번지에 아파트가 있고 30번지에 공원이 있으면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외부 효과가 발생되고 또 모닝은 강남 강북이 틀립니까? 다 같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다르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인접성하고 무슨 성? 부동성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 저점은 약간 좀 어렵게 되는데 위치마다 똑같아요. 지대가 달라요. 그냥 지대의 지가가 발생하는 거는 부동성과도 관련이 돼요. 왜? 땅이 한정돼 있으니까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간다면 위치가 들어가면 좀 부동성과 연결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부동성 보고 있나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부동산과 동산을 그냥입니까? 구별합니까? 시장이 국지성이 하위 시장이 세부 시장으로 세분화되어 있죠. 임장 활동, 정보 활동이고, 그 다음에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친대요.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됐으면 떨어지죠. 입지 선정이 중요하죠. 그럼 위치마다 지대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부중성에 가시면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킨다고 돼 있죠. 부중성에 가보세요. 이번에. 찾았습니까? 왜냐하면 땅이 제한됐기 때문에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면 땅값이 어떻게 되나요? 지가를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럼 임대료도 올라가죠. 그럼 부동성인데 부동성에는 위치지대라는 건 뭐냐? 위치에 따라가 지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따가 보면 문제가 좀 어려운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근데 약간 좀 세밀하게 내셨더라고요. 외부 효과고. 그다음 오른쪽 개별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비교해 볼게요. 개별성은 물건마다 달라요. 이건 뭐마다 다르죠? 지역마다 다른 표현이 다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별성은 물건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개별성은. 그래서 대체할 수가 없다. 비대체성이라는 말을 쓰죠. 비대체성. 자, 토지가요. 암만 강남역 사거리라도 내 대상 토지와 사례 토지가 똑같습니까? 물리적으로 다릅니까? 지형 지세가 물리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 대체가 안 돼요.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자, 어때요? 지금 학원 건물에 있는 토지가 여기 있는 토지와 저 토지 번호편이 물리적으로는 틀린데 그냥입니까? 용도는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용도 면에서는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용도면에서는 그냥이다.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건너편 있는 사례가 더 신뢰성이 있어요. 옆에 있는 토지가 더 신뢰성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비교 방식 때 인근 지역에서 먼저 토지를 찾는 겁니다. 그죠? 왜? 무슨 면에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비교 방식 성립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자, 얘랑 틀린 게 지역마다 다르다. 얘는 물건마다 다르다.
그럼 쟤랑 쟤랑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물건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자, 그럼 지역화가 나오겠어요? 구체화가 나오겠어요? 개별화가 나오겠죠? 개별화. 그 다음에 이 토지는 독점화라는 건 뭐냐면 이 토지가 그냥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개별 공급자 하나밖에 없죠. 그럼 독점화 시킨다는 겁니다. 개별성 때문에. 그 다음에 일물일가가 잘 나오죠.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은 이 칠판주계는 그냥이요 동일한 물건이에요. 그럼 일정한 시점에서 일정한 시장에서 하나의 가격이 성립되죠. 근데 토지는 다 똑같아요? 틀려요? 이게 적용하지 않겠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개별화되기 때문에 지역 분석해요? 개별 분석해야 돼요. 들어갑니다. 개별성 있나요? 대체다, 비대체다. 비대체, 비동질, 일문일가 법칙이 된다? 배대된다. 그럼 토지시장에서 완전한 대체가 제약되겠죠. 그럼 서로 비교하기가 어렵죠. 개개부동산이 독점화되어 있죠. 독점화 있었죠. 개별 분석.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건물 및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물도 틀리고 계량물도 틀리다는 거죠.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인접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아까 외부효과와 지역분석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만 지금 해드리면 되는데 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고 30번지에 자 아파트가 있으면 옆에는 쓰레기 밑장이 있어야 돼요. 근린 상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협동적인 이용이 필요하죠. 서로 협동적인 이용을 또 필요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얘도 모르는 사이에 얘가 경계를 침범할 수 있잖아요. 경계 문제를 야기시키겠죠. 그렇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지역분석 외부역 같고 용도면에 대체했었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좌측에 보시면은 부중성하고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걸 묶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이 다릅니다. 부중성하고 영속성. 자, 부중성, 영속성 이걸 이제 묶어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부중성은 그냥요 생산할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부중성은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중성이라는 단어는 비생산성이란 말을 쓰죠. 생산이 안 된다. 그건 생산비 법칙이 안 되죠. 이 칠판주계는 생산비를 알면 가격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 토지를 이 조물주께서 얼마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가격을 매길 수 없죠. 그럼 이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원가를 모르죠. 그럼 토지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원가 방식. 그런가요? 그럼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 토지의 면적을 늘릴 수가 없죠. 그러면 바다가 있고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다면 부중성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못 늘려요. 그럼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든가 농지를 택지로 전환시킨 건 됩니까? 토지의 이용을 전환시킨 겁니까? 그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는 있어요. 자, 이거는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거죠.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죠. 가능하다. 자, 그건 왜 그럴까요? 용도가 어떻게 된다? 다양하기 때문이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땅이 상대적으로 희소해요.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럼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니까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지대도 올라가겠죠. 지대와 직화를 발생시키겠죠. 그럼 건물을 저층화, 고층화, 조방화, 집약화, 집약화시키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돼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해요.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남아도는 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인 목적에 어디가 너 두 자리만 써 이렇게 제한할 수 없죠. 근데 토지는 그냥이요 제한할 수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 재산의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얘는
비생산성 면적이 유한하다 보니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못한다. 부중성 예외 없다. 지대 지가가 발생시키죠. 그 다음에 얘도 무슨 이용을 해야 되죠? 채용을 해야 돼요. 용도의 다양성하고 얘도 똑같아요. 채용이라는 것은 둘 다 다릅니다.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용도를 이용하고 부중성도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소유 욕구를 중대시킨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독점 소유욕을 갖게 한다는 건데 공기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소유욕이 없어요. 토지는 그냥입니까? 유한합니까? 내가 갖고 싶죠. 소유 욕구를 증대시키고 토지가 부족하니까 토지용을 어떻게 시킨다? 자, 수요자가 경쟁을 유발시키죠. 토지 공급 조절이 곤란하니까 사회성 공급이 또 강조되겠죠. 여기까지 가셨죠. 자, 근데 영속성은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영속성. 영속성은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모되지 않죠. 소모되지 않아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물리적 특성을 하고 있지만 자연적 50제곱미터가 비가 많이 이렇게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리적 강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없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 칠판주계는 우리가 쓰면 없어지잖아요. 물리적으로 소모되잖아요. 근데 토지는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토지는요 비가 많이 하면 그 기능적인 건 상실될 수도 있어요. 농지로서. 그래서 기능적 강가는 가능하고 자 아파트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아파트 부지 가치가 떨어집니다. 치유할 수 없죠. 그걸 우리가 경제적 강가라고 평가사는 얘기해요. 그럼 기능적이나 경제적 강가는 그냥 다 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물리적인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써도 써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남을 빌려줄 수 있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인만 아니라 빌려주는 이용이익도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자 그냥입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임대차 시장 발달. 자 빵은 먹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빌려주면 안 오잖아요. 자동차 전세 시장도 있지만 주택이 제일 오래 가죠. 임대시장 시장.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토지는 자 이 칠판 중에 생산만 되지만 나중에 소모도 돼서 재생산이란 말을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소모가 안 되니까 무슨 생산 말을 쓸 수 없어요. 재생산 말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1억 주고 BMW 산 거와 토지 산 거는 토지의 가치가 세죠. 그냥입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합니까? 그래서 오래 가니까 투자로서 투자자로서 선호하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요. 장기 투자. 그럼 내가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해서 운영하게 되면 지대를 받고요. 처분하게 되면 양도차익을 얻어요. 그럼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향유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냐? 우리가 땅값이 떨어지더라도 매각을 미룰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적 배려예요? 장기적 배려예요? 미래까지 내다봐야 되죠. 이 토지가 내가 지금은 주거용인데 이게 상업용으로 바뀐대요. 그럼 보유했다가 나중에 상가 건물을 또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가 나왔다. 장래 나왔다. 예측 나왔다. 자 그럼 여성분도 우리가 사람도 연령이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100세까지 가니까 그냥이야 관리가 필요해. 40세인데 막 50세 보이면 안 되잖아. 그럼 관리를 또 일을 크게 하겠죠. 그죠? 갑니다. 영속성 보고 있나요? 비소모 불계성 내구성 무슨적 강가가 안 된대요. 물리적. 소모를 전전한 재생산이 토지에 적용할 수가 없겠고요. 자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득이 양도차익이에요. 운영이익이 임대료입니다. 임대차 시장이 발전됐고 장기적 배려, 가치보는 우소, 투자자로 선호, 관리를 크게 다 했죠. 자 오른쪽 갑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가장 중요한 게 채용이에요. 무슨 용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적지로는 그냥 들어보시는데 내가 땅을 샀어요. 여기 앞에. 그러면 그냥입니까? 부지가 정해졌습니까? 그럼 어떤 용도로 하지 고민을 하죠. 그러면 따보세요. 적지론. 적지론이 그거예요. 그죠? 어떤 용도로 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채용해야 돼요. 용도 다양성이고. 가격 다원설은 원래는 가치의 다원설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그
이 저 선배죠. 어떤 교수님이 보통 가치를 살펴서 가액으로 표시하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가액을 가격이라고 하고 가치를 가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치라고 고쳐줬어요. 그러면 가격이 여러 개예요? 가치가 여러 개예요? 감정평가 배웠죠? 그럼 가치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그럼 용도가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 가치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창조적 이용이란 단어 있나? 이거 현관 배치라서요. 이게 감정평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행지 후보지 배우셨죠?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거는, 자, 이건 병합분할 때문에 그럴까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럴까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시험 문제가 이행과 전환이 가능한 거는 병합분할의 가능성과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다는 건 뭐 때문에 그렇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아주 따끈따끈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병합분할 한다고 해서 이행과 전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자, 농지가요. 평생 농지예요. 그럼 전환이 될까요? 그죠? 용도가 어떻게 돼? 다양하기 때문에 이행과 전환이 가능한 거죠. 이 표 쳐놨어? 우리 다옵니다. 이행과 전환은 용도의 다양성이지 병합분할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자, 병합합병분할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단어가 있나? 이것도 나왔습니다. 감정평가 시험제. 자, 토지를 잘 병합하면 그냥입니까? 용도를 여러 가지로 가져갑니까? 그럼 더 채용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용도의 다양성이 4번과 분할 및 합병의 1번이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죠? 2번과 3번은 안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합필을 하죠. 자, 들어보시면은 합필을 하게 되면은 그냥이 돼요. 가치가 높아져야 돼요. 그럼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생산비가 또 줄고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토지를 자, 그럼 어떻습니까? 봐봐. 토지는 이렇게 각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합치면 가치가 높대요. 그럼 그냥요 병합하는 게 나아요. 이게 바로 프로테이지 현상이거든요. 그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토지를 분할 합병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지랄 떠는 토지가 있어. 그럼 그냥 이제 병합 분할해야 돼. 분할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필 합필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때까지 여러 가지 이제 합필하는 걸 프로테이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별표는 절대 치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고. 근데 부동산과 함께 한정가격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냥 듣기만 해. 자, 만약에 갑돌이 토지가 을돌이 토지가 각각 1억이에요. 그럼 토지는 각진 게 좋죠. 그렇죠. 그럼 따로따로 해야 돼요? 이걸 병합해야 돼요. 병합해야지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따보세요. 한정가격. 자, 그러면요. 2억이 될까요? 2억보다 높아질까요? 5억이 되겠죠. 그럼 다른 토지가 날라와서 붙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토지가 부동수성과 관련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안 나와. 참고해. 아시겠죠? 그죠? 왜 설명해? 또 안 하면 또 야매꾼이 갖고 한 거야. 그냥 내가 1번에 4번, 2번에 1번 찍었지. 나와. 이거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바로 나오진 못하고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걸려 나오는데 아마 이 감정평가를 분명히 본 공인중개사 강사들은 아니 공인중개사 교수들은 아마 1번에 4, 2번에 1번을 낼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다른 것들은 그냥 프로테이즈는 그냥입니까? 하필합니까? 하필해서 가치를 올리는 거고 다른 토지예요. 얘네 토지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를 병합하라는 얘기거든요. 부동산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넘겨볼게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나요? 절대적 위치가 바뀝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뀝니까? 환경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사경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사회적은 인간 관련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은 돈과 관련되고 수익입니다. 행정은 정책과 관련되죠. 그러니까 사회적은 그냥이야 인간이야. 인구 있네. 인구가 사람이잖아. 그죠? 가족도 사람이죠. 가구도 사람. 공공시설도 사람한테 필요하고 교육 사회니까 다 그다음에 관행 건축량 상태. 근데 경제적은 그냥이야 돈이 되는 거야. 저축, 재정, 금융, 물가, 임금. 세금 부담의 상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왜 조세의 전가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조세 전가는 정부가 전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경제 환경에 있는 그 경제 주체들이 지네들끼리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적인 부담에 경제적 위치고 기술 혁신에서 산업 구조가 바뀌어요. 그럼 산업 구조가 바뀌면 그냥입니까? 이건 경제적입니까? 경제적이죠. 그죠? 산업이 바뀌니까. 1차에서 2차 산업 다 바뀌면 그냥이요. 그 지역이 발전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교통체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만약에 전철이 뚫렸어요. 뚫리자마자 인구가 바뀝니까? 정책이 바뀝니까? 상권이 바뀝니까? 상권이 바뀌니까 교통체계는 경제적으로 보자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적은 자 따라보세요. 제도. 누구를 쳐보세요. 제도. 그런가요? 제도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2번에는 정책. 3번은 통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4번은 어디에다가 똥을 쳐야 될까요? 상태에다 똥을 치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에요. 세제가 조세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 규제 같은 거 나오면 행정적 위치가 바뀐 거죠. 그런가요? 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넘겨봅니다. 자, 먼저 가겠습니다. 토지의 특성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내용과 관련된 토지의 특성은 아, 세 가지 단어 중에서 국지화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자, 칠판 보세요. 뭐예요? 부동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임장활동 외부효과 국지화. 그런가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부동성과 파생 특성이 아닌 건 몇 번이 부동성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4번인가요? 집약화시키는 거는 부중성과 관련된 거죠. 다른 건 관련되죠? 넘길게요. 자, 3번 갑니다. 3번에 가시면 토지용을 집약화시켰죠. 부중성이죠. 공급조절이 곤란하죠. 소유욕구를 증대시키죠. 무슨 성? 부중성. 4번 갑니다. 자,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부중성과 설명 중 틀린 거는 자, 어떻습니까? 3번. 매립이나 산지개량을 통한 농지 특지 확대는 부중성이 예외입니까? 예외가 아니죠. 없다고 하셔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요거는 2번 같은 경우는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며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발생하겠죠. 아까 소유욕 기억나시죠? 토지 소유하겠다는. 그 다음 5번에 가시면은 토지 희소성 때문에 그냥입니까? 수요자 경쟁이 발생합니까? 수요 경쟁이 발생하고요. 자, 이쪽 5번 갑니다. 5번에 부중성과 특징의 거리가 먼 거가 돼 있죠? 그럼 어떤 게 거리가 멀겠어요? 3번에 가시면은 국지화라는 건 무슨 성이죠? 부동성이죠. 부중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3번이죠. 6번 대표. 6번이 이제 기출입니다. 자, 중요한 건 두 번째 장기 투자 있죠? 장기 배려. 영속성이죠. 관리를 크게 한다.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7번 괜찮습니다. 7번의 표표. 7번의 표표. 영속성을 고르라 그러는데 다른 게 어떤 건지를 맞추셔야 돼요. 그럼 기억의 집약적 토지 부족. 부중성. 니은이 영속성이죠. 선물을 전제로 해서 재생산과 감가상각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디귿. 임장활동 지역분석. 부동성이죠. 자, 리을.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된대요. 개별성. 토지시장의 상품 안전대책이 어렵고요. 미음이 장기적 배려 가치를 우수한 게 영속성이죠. 그럼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네, 8번은 더럽게 나왔는데 시험 문제가. 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됩니까? 아니요. 적용되지 않는 게 영속 개별성이죠.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되죠. 그걸 적용시키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배제한다. 적용되지 않는다가 정답이죠. 참 나쁜 애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구체적 개별화 구체적 나와 있죠? 개별적인 부동산의 비교 작업이 곤란하고 건물 기타 계량물에도 개별성은 적용되겠죠. 1번이 틀었나요? 9번이 기출입니다. 공인중개사 별표. 틀린 거.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겠죠.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되겠죠.
도중성 때문에 집약화시켰죠. 4번 있어요? 자, 봅니다. 7번 보세요. 만약에 아파트 옆에 공동노지가 들어서면 떨어지죠. 부회복과 발생했어요. 그러면 부동성하고 인접성도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럼 개별성이 아니라 부동성, 인접성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가요? 자,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 분할합병은 물리적이에요? 인위적이에요? 인위적이라는 단어가 있나? 만약에 물리적 하면 틀리겠죠. 인위적이 맞습니다. 인문적 특성이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넘길게요. 자, 10번 문제도 간편 문제입니다. 갈게요. 자, 갑니다. 부동산 특성이라는 걸 취하는 거. 부동성으로 인해서 국지화는 맞죠? 이제 임장활동 배제시키는 거는 배제합니까? 임장활동하게 요구되는 거죠. 아, 이것도 나왔어요. 아주 더러워, 더러워. 아까 일문일과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끝까지 읽어보세요. 몇 번 정답? 1번이죠. 자, 이거 10번 별표 치셨습니까? 감정평가라고 해놨죠? 저는 2번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2번이 나온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토지가요, 감가가 안 된다는 거는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가, 자, 얘는 그냥입니까? 나중에 이게 버립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예 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지고. 그죠? 근데 토지는 없어져요. 그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봐봐. 아파트 옆에 쓰레기 몰입장에 들어가면 아파트 부지 가격이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자, 따라서 치유할 수 없다. 자, 따라 경제적 감가. 이게 감정평가거든요. 그죠? 그럼 경제적 감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토지에는. 그런가요? 지금 2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토지는 무슨적 측면에서 영속성을 가지나요?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되는 거죠. 경제적 가치는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자산 맞고요.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이 구체적, 개별적이죠. 부동산 시장의 정보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 자, 아까 제가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토지용 결정 과정에 용도가 경합되죠. 무슨 용을 해야 되죠?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인가요?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틀린 것은 5번. 자, 토지의 부중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 용도적 공급이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자, 부중성으로는 물리적 공급이 제한됐다고 해야 되고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어떻게 맞추시냐. 물리적은 된다, 된다. 용도적으로. 근데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건 틀린 지문이죠. 용도적은 가능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몇 번이 틀었죠? 5번이 틀었죠. 자, 12번 갑니다. 12번 기출. 기출. 아까, 자, 지역 분석 외부 효과 기억나시죠? 그럼 아파트 옆에 공원이 들었으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는 게 부동성이에요. 근데 상대적 위치가 바뀌는 건 위치의 가변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의 부동성과 인문적의 위치의 가변성을 찾는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13번. 자, 채용은 판단 나왔어요. 그럼 용도의 다양성이 되겠죠.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해서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이행전환 나왔죠. 이행전환. 용도 다양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도 맞고요. 넘길게요. 자, 14번은 좀 안 좋은 문제입니다. 14번은 좀 문제가 14번 풀어 봤더니 좀 난해하죠. 그래서 14번은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해설만 해드리면 정확하게 올바른 거는 3번이 맞아요. 토지는 가치 변동률이 우수하죠. 장시간 비용 투자 가능하다는 건 무슨 수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이고 1번은 굳이 이분이 얘기한 게 여러분들 아까 지대와 지가가 발생하는 거는 부중성이에요. 근데 여기 뭐냐면 특정한 위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 위치 지대가 다르다는 거죠. 위치 위치. 그럼 특정한 위치가 있는 토지는 특정한 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죠. 맞나요? 자, 강원도 산골에
임대료하고 토지의 그 명동의 임대료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특정 위치를 갖는 토지는 특정 지대를 갖는다는 건 그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진다는 부동성과 관련이 된 거죠. 그런가요? 인정하시나요? 그 다음에 2번도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것도 부동성과 관련된 거죠. 비생산성, 부동성 관련된 게 아니죠. 그런가요? 지역마다 거래 가능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지역이 나오면 이건 무슨 성과 관련되죠? 부동성 관련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위치나 지대. 위치나 지역. 자, 4번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개발 감정평가 관리가 여러 가지 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그럼 장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연속성이 되겠죠. 지리적 위치의 가변성이 아니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5번에 세분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까 세분화 기억하세요? 세분화 나오면 무슨 성? 부동성이 되겠죠. 세분화. 그래서 택지 비용이 세분화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리적 위치의 가변성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아니면 또 부동성으로 가셔야 되죠. 이해하셨죠? 근데 별표 치지 마십시오. 안 나옵니다. 이 자체가 문제 자체가 또 난해요. 만약에 이게 간평이나 나왔다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이해하셨죠? 오히려 15번이 괜찮아요. 15번 트렌드가 요새. 자,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오는 것은 자,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없죠. 야, 이동할 수 없다는 건 부동성밖에 더 있어? 부동성이죠? 2번. 토지 가치분이 우수하다 오래 가니까 영속성이 기인하죠. 그렇죠. 자,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개별성은 토지와 건물 기타 계량물에 적용될 수 있죠. 아까 있다고 했잖아. 있죠. 토지의 지대가 발생하거나 지가가 발생하는 것은 땅값이 높아지는 거죠. 채용의 근거는 부증성이 돼. 그런가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감정평가 문제를 완전히 뺏긴 게 아니라 약간 병용시켰더라고요. 그래서 1번에 가시면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 맞죠? 분할합병의 가능성은 모의 다양성을 지원한대요. 이거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게 나왔거든요. 나왔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 중에서 채용을 해야겠죠? 채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부중성 때문에 집약 적용과 가격 급등이 나타나겠죠. 그런가요? 자, 5번은 감정평가 나왔던 걸 약간 병용시켜줬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자, 아까 산업 구조가 변한다는 거 있었죠? 그죠? 그럼 그 지역에 공장이 막 이전된다는 건 막 농지였다가 공장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용인 지역으로 넘어갔죠?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경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공장이 이전돼서 지역 주민의 소득이 어떻게 됐다? 변한 거죠. 맞죠, 그죠? 그럼 어떤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경제적인데 이 저자분의 약간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 바뀐 겁니다. 감정평가 시험제.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아까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죠. 그게 사회적이에요, 행정적이에요. 행정적이었죠. 그걸 사회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똑같이 뺏기신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바뀌신 거예요. 근데 적중되긴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된다고만 보죠. 5번이 틀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17번은 우리가 쉬운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중 토지와 관련된 정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이 맞아요. 사유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 한계심도 이내 있었죠. 이내까지는 그냥입니까? 보상을 해야 됩니까? 아래가 안 되는 거죠. 지하공간의 공공목적으로 이용 제한율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그런가요? 토지란 지표면상의 무한히 영속함으로 미체결된 강물도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겠죠. 그죠?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권 보장되어 있으므로 강물의 취득을 국가가 허가할 수 없다, 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다 틀리거든요. 틀리기 때문에 허가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그런가요? 한 필의 판치필지마다 지분을 부여하되 필지는 별도로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할 수 있다. 될 수 있죠. 토지는 일반 상품처럼 생산이 가능한가요? 안 되죠. 이해하셨죠? 이것 또한 그렇게 출제 빈도는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공간에서 할 테니까
한계심도라는 게 있었죠. 40m까지인데 한계심도 이내는 보상을 해주고 아래는 안 해준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공간할 때 다시 해드리고 18번 갑니다. 자, 들어갈게요. 첫 번째 18번 옳은 거죠. 토지는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 영향을 미치겠죠.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그쵸?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미쳐줘 보세요. 영속성 때문에 그냥입니까? 물리적 강가는 안 됩니까? 근데 경제적 강가는? 그럼 경제적 가치도 영속적입니까? 파괴될 수 있습니까? 파괴될 수 있죠. 이건 저자가 아까 감정평가 나왔던 거를 자기가 돌려내신 거예요.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경제적 가치는 영속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아파트 부지의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할 땐 또 칭찬해야 돼요. 아니, 내 입장이야. 나 자꾸 이렇게 디스하는 놈 아니야.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경제적 가치도 연속적이지 않고 파괴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자,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 평가는 용도에 따라 그 판단이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죠. 다를 수 있고요. 주거지는 그냥요, 쾌적성이 중요해요. 상업용 수익성이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자 부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이 차단됩니까? 물리적 공급이 차단된 거죠. 그러면 맞는 건 두 개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쉬었다가 그 세 문제는 풀을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있습니다.